나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5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우는 전지적 세계 시점이죠.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시쯤 됐죠? 여기는 지금 새벽 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각인데 프랑스 입국하실 때 혹시 뭐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오히려 평소보다 이제 그 여행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공항을 통과하는데 뭐 금방 빨리 통과하는 뭐 그런 편리한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입국할 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입국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일반, 평상시의 문화도, 마스크를 별로 착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다가,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반인들에게 마스크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냥 평범한 국민들도 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일반 보통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려고 해도 그게 그 국가에서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입국을 했을 때 뭐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그런 시민들은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프랑스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1,400명 네. 정도가 넘었는데 네. 직접 가서 보시니까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아직은 좀 그 단정하게 이릅니다만은 조금씩 안정이 돼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유럽의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주말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오늘이 되면서 이 확진자 수가 한국을 앞질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탈리아가 두 번째로 많은 9,172명의 확진자, 사망자가 많습니다. 463명이 사망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사망률이 5%까지 육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프랑스의 경우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412명이 확진자고 네. 사망이 3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이 독일보다 확진자가 적었었는데 역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스페인이 확진자가 많고 역시 사망자가 30명이 이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사망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오늘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그런 우려 좀 커지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화 내용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대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증상을 보인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월요일 어제였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의 문화위원들, 그러니까 의원들과 접촉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현재로서는 프랑스 정부가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은 격리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또 5명의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럽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처음 있는 일인데 물론 앞서서 이란에서는 이제 부통령 그리고 부장관의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고위 관료 중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일부 국가에서는 패닉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네. 이 시간에 현지 리포터들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 현상도 있고 그 이탈리아는 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교도소 폭동 사태까지 이어지는 네. 이런 상황도 있는데 파리 시민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파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의 소재로 많이 그 코로나19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악수를 좀 이제 많이 피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 예. 사회적인 어떤 그 패닉 상태라든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게나 모든 이런 정상적으로 그 뭐 평상시와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혹 우리나라에서 우려스러운 그런 보도 같은 건 나오는 거에서 전해진 것처럼 뭐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중에 많이 그 조심하는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확진자가 이제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그 규모 자체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신 보도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느끼시는 반응도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본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게 1월 21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한 달여 좀 지난 후에 2월 18일 날 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돌변했던 것인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산술급수적인 약간씩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통제가 가능한 모범 국가로 이제 평가가 되다가 네. 그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돌변했죠. 전 세계가 한국을 기피 국가로 여기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최근 그 보도 양상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투명한 그리고 아주 그 의료진들의 헌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최근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한국의 고유한 대응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식 모델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선 이런 대응 방식이 성공을 한다면은 주목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내용들의 보도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네. 아니,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는데, 네. 그 한국의 정치 체제를 놓고서, 예를 들자면은, 그, 오스트리아의 디프레세 같은 경우에, 하나의 바이러스인데 하나의 바이러스 두 개의 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의 대처하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그 민주주의 체제,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외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전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수 조사를 하면서 물론 이거는 모든 나라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역학 조사와 그다음에 확진자의 상황, 동선 이런 것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게 한국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국민을 어떤 그 대상이 아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인데 이 주권자로 국민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봉쇄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최소한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이제 오히려 권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정부가 모든 가능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 패닉 상태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이 아닌 어떤 협조 그리고 파트너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떤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함께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식이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식과 정반대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초기 모델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초기 모델, 이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의 디프레세지도 그렇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정반대의 그 대처, 방법, 대응, 이런 것들을 한국과 중국을 많이 그 예를 들면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혼란을 우려해서 그 정보를 이제 감추거나 이제 축소 보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국민을 반대로, 우리와 반대로 이제 파트너로 인식한다기보다는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체제에 따른 상반된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외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 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그 외신 중에서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최근의 대응 방식이 한국식 모델보다는 중국식의 그 초기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정보를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좀 그 축소 보도를 한다던가 그 은폐를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의심이 그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우려하는 언론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관련한 대응 방식, 이것이 뭐랄까요? 국제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거나 국제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것은 아직까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처음 당하는 이런 모델이, 이런 그 전염병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가능성까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식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21세기의 첨단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그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 몇 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국가들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표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조건이 가능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자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민주화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외신들이 들었던 그러니까는 국민을 주권 자로 인식을 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것인데 국민을 이제 그 수동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식의 모델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 한국과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은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생활 보호 문제, 그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영국의 6일자 보도했는데 가디언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이게 동선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그러니까는 일부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첨단 정보 처리 기술이 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 어떤 표준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한국의 대응에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때 국제사회가 더 주목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현지 분위기도 들어봤고요. 또 외신들이 바라본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